안녕하세요. 사랑 올리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카라 에칭 작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카라 가장자리를 따라서 코를 주워주세요. 이 화이트 실로 가장자리 코를 주워주세요. 자, 코를 다 주었으면 뒤로 돌려서 겉뜨기 한 단을 떠주세요. 자, 겉뜨기를 뜬 후에 뒤로 돌려서 코막음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카라 에칭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코드로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장갑 바늘에 두 코를 잡아주세요. 코를 잡은 다음 겉뜨기를 떠주세요. 겉뜨기 겉뜨기 코가 왼쪽 방향에 있는데요.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다시 겉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겉뜨기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겉뜨기 자, 이 길이가 28cm가 될 때까지 쭉 떠주세요. 자, 28cm를 다 떴다면 이제 버블을 만들어 볼게요. 이 한 코에 겉뜨기 그 다음에 바늘을 코를 왼코를 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실을 앞으로 한 다음에 안뜨기
다시이상태에서겉뜨기안뜨기겉뜨기안뜨기다음겉뜨기뒤로넘겨서이첫코는이첫코는그냥뜨지마시고슬립넘겨주시고그다음에계속나머지코는겉뜨기로떠주세요하나둘셋넷다섯여섯다시반복해서자아까전단과마찬가지로첫코는슬립을해주시고요그다음나머지코는겉뜨기자네번을더반복을해주세요자이제두번째코를첫번째코에덮어서씌우기를해주세요이렇게그다음에세번째코를똑같이네번째코똑같이다섯번째코를똑같이여섯번째코똑같이자이렇게두코가남았을때코막음을해주세요자이제돗바늘에실을
끼워서 이 원형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돗바늘을 지그재그로 통과시켜 주세요. 한 바퀴. 그런 다음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I코드에 연결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남은 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꿰매주세요. 그리고 이 두 끈도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실 정리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원형뜨기 할 때 시작과 끝부분이 평행이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평행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일직선으로 실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짓단 가운데에 스냅 단추 3개를 걸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새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